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덥지 않나요? 저는 아메나 아샤츄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윔웨어, 수영복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를 많이 갈 시즌이 됐잖아요. 여름 휴가를 가면 물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인생샷도 남길 수 있으면서 물놀이 할 때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수영복을 추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안다르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성덕, 성덕! 안다르 브랜드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기능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운동복을 많이 선보이는 테크니컬 애슬레저 브랜드인데요. 안다르에서 이번에 스윔웨어 라인이 새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요. 물놀이 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복을 원래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수영복들은 뭔가 약간 어딘가 2%씩 부족한 그런 수영복이 많았어요. 사진에 잘 나올 법한 그런 예쁜 디자인의 제품이라면 약간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고 원단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막상 물놀이 할 때 입기에는 편하지 않았고요. 그 반대로 기능적으로 좀 좋아서 물놀이 할 때 편하게 입기 좋았다면 약간 사진에는 예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디자인의 수영복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안다르에서 나온 스윔웨어는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적으로도 너무 괜찮아서 물놀이 할 때 입기도 좋은 그런 수영복들이더라고요. 또 원단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냥 탄탄하게 이렇게 몸을 예쁘게 잘 잡아주는 핏이었고 소재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이 Y존 부분도 굉장히 편안했고요. 되게 빠르게 마르는 점까지 너무나 저의 취향을 저격한 그런 수영복들이었답니다. 안다르 스윔웨어의 다섯 가지, 제가 픽한 다섯 가지 제품들 하나씩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홀터넥으로 되어 있는 모노키니 디자인인데요. 이 뒷면이 이렇게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지만 뒷면이 U자로 파여 있는 디자인이에요. 좀 깔끔해 보이지만 약간의 반전미를 주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블랙 컬러가 좀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 블랙을 선택했고, 그리고 제가 홀터넥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상체가 마른 편은 아니고 좀 뼈대도 있고 살도 좀 있는 편인데 홀터넥 디자인을 입으면 약간 어깨 라인이 가늘어 보이는? 보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서 개인적으로 홀터넥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원단이 굉장히 쫀쫀하면서 또 신축성이 좋아서 몸에 되게 편하게 착 달라붙는 착용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보면 이렇게 셔링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런 포인트는 사랑스러운 무드도 더해줌과 동시에 이 가슴 라인이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 옆 라인이 와이어로 약간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한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입어도 이렇게 훌러덩 벗겨질 그런 걱정이 좀 되지 않는, 보다 마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었습니다. 컬러랑 디자인이 무난한 편이라서 요 위에다가 그냥 편한 팬츠나 아니면 스커트 같은 거 걸쳐주면은 그 바닷가 근처에서 비치웨어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애슬레저 운동복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수영복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도 모노키니인데요. 컬러감이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보자마자 고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그린 컬러의 아주 귀여운 모노키니. 제가 그렇게 몸에 이렇게 자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살이 많이 드러나는 스윔웨어보다는 이런 모노키니 디자인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선택을 해봤고, 여기 바스트 라인에 리본을 묶어서 귀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면서 여기 뒷부분이 아주 시원하게 파여 있거든요. 약간의 반전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나 얘는 착용했을 때 이 뒷모습도 되게 예뻤어요. 이 끈을 제가 묶은 것처럼 X자로도 할 수 있고 뭐 11자 이렇게 바꿔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무드로 변경을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원단은 자카드 원단인데요. 이
요 입체 패턴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약간 바디라인이 슬림해 보이게 보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 Y존 부분, 이 부분이 민망하지 않게 딱 잘 커버가 돼서 편하게 입기 되게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이 제품의 컬러가 정말 다 했다. 사실 여름 휴가지에서 이런 상큼한 색의 스위미어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이거 입고 사진 찍으면 그냥 청량한 무드로 너무 귀여운 그런 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컬러 옵션도 무난한 블랙이나 다른 컬러도 많이 있으니까 모노키니 디자인 찾으신다면 이 제품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비키니. 유교걸 분들이 입으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그런 디자인의 비키니인데요. 일단은 이 상의,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팔뚝에 이 캡 슬리브가 라인이랑 핏이 되게 예뻐서 저의 이 도톰한 팔뚝을 약간 가늘어 보이게 시각적으로 연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이 V넥으로 약간 파여있고 또 셔링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그런 볼륨감을 더해줄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가슴 아래에 밴드가 안에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과격한 물놀이를 할 때도 벗겨지거나 올라갈 그런 염려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 하이, 일반 기장이랑 하이웨이스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저의 뱃살을 감추기 위해서 요 하이웨이스트로 선택을 했고요. 다른 안다르의 수영복들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Y존 부분을 되게 착 가려주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노출 부담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착용을 하기 너무 좋았어요. 요 신축성도 굉장히 좋아서 편안하고요. 요 소재도 되게 촘촘하고 약간 시원한 원단이라서 뭐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좋습니다. 컬러 옵션이 다양했는데 저는 이렇게 믹스를 해서 상의는 시원한 하늘색, 하의는 어두운 톤 다운된 블루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팝하면서 또 시원한 컬러여서 사진에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색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키니는 도전하고 싶지만 노출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유교걸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좀 독특한 이런 디자인의 모노키니인데요. 수영복 같기도 하면서 일상복 같기도 한 그런 디자인인데 요 상반신 부분이 셔링으로 좀 볼륨감 있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상체에 좀 살이 많아서 커버업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인데요. 물놀이를 막 신나게 하고 물에서 딱 올라오면 이 수영복이 몸에 착 달라붙는 거 아시죠? 요 제품은 요 안감이랑 겉감이랑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상체 라인이 몸에 붙지 않아서 바디라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 입고 있는 거 보고 너무 핏이 귀엽고 예쁘다면서 탐을 내셨던 그런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뱃살 부각은 되지 않으면서 또 은근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중년 여성분들이 입기에도 충분히 멋있는 그런 수영복이 아닐까. 어깨끈에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사이즈나 핏을 좀 조절해서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가슴 라인 안감이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쑥 착용해서 입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던 그런 수영복입니다. 여기 Y존 부분도 부각 없이 커버가 잘 돼서 편하게 입기 너무 괜찮았고 특히나 이 제품은 비치웨어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위에다가 그냥 팬츠나 스커트 같은 거 입으면 그냥 V넥 셔링 탑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군살을 보정해주는 엄청 탄탄한 소재이고 신축성도 되게 좋은데요. 착용감은 또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마르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 제품이 막상 착용을 하고 물놀이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라서 원래 저의 원픽은 아니었지만 저의 원픽으로 급 부상하게 된 친구여서 커버업 할 수 있는 그런 귀엽고 세련된 수영복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 요 티셔츠랑 팬츠로 된 조합인데요. 수영복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래쉬가드 소재로 된 제품이라서 수영복이에요. 노출이 부담스러워서 비키니도 부담스럽고 모노키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조합의 제품인데요.
일단 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가 그냥 휘뚤마뚤 입기 좋은 그런 일상복 디자인인데 요 래쉬가드 소재가 UV 차단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 타는 것으로부터의 걱정 없이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 착용하기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놀이 할 때도 입기 좋은 제품인데요. 다른 스위미어 제품들이랑 마찬가지로 물에 젖었을 때도 막 처지는 그런 무거운 원단이 아니었고 저는 특히나 요 팬츠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요런 스포티한 요런 숏 팬츠에다가 다양한 상의를 코디하는 게 약간 트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 감성? 그래서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운동복으로도 입어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수영할 때도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아주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요 기장감이 많이 짧지는 않으면서 또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숏한 기장이라서 그 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하이 모두 컬러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바닷가와 해변가와 잘 어울리는 이런 그린색의 조합으로 선택을 했어요. 또 남성용 사이즈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룩으로 코디를 해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다르의 다섯 가지 스위미어 소개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또 기능성도 훌륭한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제품들 모두 되게 쫀쫀하고 탄탄한 원단이지만 또 시원한 그런 촉감이었고 바디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면서 착용감 또한 굉장히 편안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빨리 마르는 점,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있게 안다르의 수영복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수영복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개한 제품들 외에도 세련되고 또 기능성도 훌륭한 사진에도 예쁘게 나올 만한 다양한 수영복이 있으니까 안다르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안다르에서 준비해주신 구독자 이벤트 다섯 분에게 수영복을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